주스랑 또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주스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? 주스만? 어. 어땠지? 아 너무 심심하니까. 마시면서 자꾸 얼굴이 못생겨져. 아, 이게 바로? 아 마셨기 때문에 얼굴이 못생겨진다. 아. 아니 마시면서 자꾸 인상을 쓰게. 아니 그러니까. 아니 결과물이지. 수소. 야. 맞아. 보통 뭐 산소 기체라든가 질소 기체라든가 이런 거 맛이 별로 없거든. 수소도 사실 순수한 수소 덩어리인 수소 기체는 뭐 맛은 없어. 아. 냄새도 안 나. 어. 근데 신맛은 왜 나느냐. 수소 원자가 살짝 플러스 전기를 띠는 힘이 있어. 그렇다 보니까 다른 플러스 전기가 있는 데에서는 좀 밀어내려고 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 데는 좀 당겨서 좀 달라붙으려고 해. 수소가 아예 플러스 전기를 띤 상태로 돼 있으면 그것을 수소 이온이라고 합니다. 이온? 어, 수소 이온. 이온 음료? 그 이온하고 같은 이온이야. 수소 이온이 많이 녹아 있으면 많이 녹아 있을수록 신맛이 강하게 난다. 아, 신맛 난다. 아, 수소의 맛이구나.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래서 그 물에 수소 이온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신 정도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야. 사실 그게 수질을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야. 그래가지고 우리 약수터 같은 데 가면 한번 약수터에 무슨 성분 이런 거 물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적혀 있잖아. 그치? 가만히 보다 보면 수소 이온 농도라는 게 있을 거야. 그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시다. 크면 클수록 안신 거야. 그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신 거야. 왜 이승호 그 선생님 그런 말 했잖아. 물도 신기한 거라고. 맞아. H랑 2O로 만나가지고 그 물이 되는 거라며. H랑 2O가 만나는 게 아니고 H2랑 O가 만나는 거야. H가 두 개 나와서 H2. 근데 그걸 H랑 2O가 만나는 게 아니고 H2랑 O가 만나는 거야. 아니야. 우리가 이거. 아니야. 좋은 거야. 긍정적 삶에 돼도 뭐 아니. 네. 근데 나는 조금 덜 무한하라고 모른 척 지나갈 줄 알았어. 그래 바로 또 무한을 주네. 아니 과학 프로그램이니까. 이거 보고 나서 막 애들이 다 H랑 2O가 만난다고 하는 거 맞아. 어떡해. 난감하잖아. 주경야독.